취향이 닮은 것 같아. 취향이 닮은 것 같아. 분위기가 점점 예쁘다. 야, 오늘 좀 계속 나오네. 고집이 보통 고집이. 유혜야, 너 누구 닮았어? 아빠. 그런 소리 하지 마. 그런 소리 하지 마. 그런 소리 하지 말래. 장모님 앞에서 지금. 그런 소리 하지 마. 말도 안 돼. 야, 애가 센스 있네. 그런 소리 하지 마. 야, 이건 먹어. 어. 일로 와, 빨리 앉아. 수영이는 어땠어, 엄마, 어렸을 때? 이게 수영한 편은 아니었어. 그 애는 슬퍼, 슬퍼.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막 장난감 갖고 내려가. 안 사주니까. 조금 그런 데가 있어서 안 닮았는데. 엄마 닮은 성격은? 야, 오늘 저 좀 진짜 많이 나온다. 저 좀. 우리 이유는 앞으로 이제 또 지 뜻도 있겠지만 아빠 입장으로서 뭐 어떻게 아 어떻게 컸으면 좋겠냐고 제일 예쁜 거야? 내가 했던 운동을 할 기회도 줄 거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다른 예체능 쪽으로도 기회를 줄 것이고 내가 볼 때는 끼가 있으니까 연예인으로 보내고 싶어 공부 가르치면서 유명한 배우로 얘는 하고 남지 우리 유는 장래 뭐가 되고 싶어요? 뚜부 또보트 뚜부가 뭐야? 장난감 장난감 어? 아 진짜 웃기게 되겠다 우리 밥 못 먹겠다 유 때문에 뭐 네가 먹어야 할머니와 아빠 밥을 먹지 이거 뭐여? 어? 별나다 유야 커서 뭐 안 돼도 되니까 유야 아빠는 너한테 기대 안 한다 유야 한 입만 먹어 한 입만 먹고 아, 한 입만 먹어 네? 손 괜찮은 예. 거 봐요 먹을까요? 잘 노는 거 보니까 진짜 큰일 났더라고요 진짜 잘했네 일로 와 빨리 가자 유야 가자 점프 가자 일어나 아 징하다 징해야죠 어? 우리 유 징하다잉 언제는 점잖다며 얌전하잖아 내가 쟤 안 얌전하다고 얘기했지 더 성장하니까 지 성격 아이 뭐 원래 그랬어 저렇게 쟤, 크는 거 좋아 쟤는 원래 남자들 일로 와 유야 어? 유야 줄 어째서 줄 잡느라고 유도 짐 챙겨야지 유야 나와 조심해 빨리 나와 요 할머니 인사하고 할머니 허그 요 할머니 여기 딱 이, 2만 원 있다 어. 갖고 가세요 아 됐어 엄마 가서 빵 사 먹고 가세요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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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됐어 아, 왜 아빠가 너 내가 돈을 알아? 가다 뭐 먹어 엄마 저랑 야 가세요 가 따 서운하다 엄마 나도 갈게 자 운전 조심해. 알았어. 걱정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. 유, 잘 가세요. 할머니. 어이. 잘 가세요. 어이. 무슨 뜻인지 알겠네요.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가는 뒷모습을 보시는구나. 아. 전부 천국간의 일이네. 아, 이게 와서 아쉬워하실 줄 알았는데. 이거 언제 다치지? 아, 이거 뻗으셨어. 쉽게 정말 많았을 거예요. 아니 엔딩이 들어놓는데 정말 아무리 뭐 손자와 서희가 예뻐도 결국에는 이제 나머지 뒤처리는 어머니가 하셔야 되니까. 야 너무 많다 근데 뒤처리할 게. 예. 보통 다음 날인가 전화 오거든요. 네. 한 며칠 전화 안 오시더라고요. 계속 힘들어가지고 계속. 네, 며칠 전화 안 오시더라고요. 때로는 임서방하고 장모님이 네. 뭐 이렇게 아기 문제로도 좀 티격태격을 하시지만 쇼핑도 잘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. 어머니가 손이 네. 그러니까, 예, 그러니까 손이 크시네요. 시장에서도 식구가 보니까. 없는데 그렇게 많이씩 사시고. 네, 저희 엄마는요 정말 손이 크세요. 저도 약간 좀 엄마 닮았는데 늘 차 있어야 돼 뭐든지 물티슈도 기저귀도. 슈 살림 잘해요? 그죠? 슈 살림. 아, 잠깐만 대답하지 마. 대답하지 마시고. 원희 씨 살림 잘해요?
그득그득 채우죠. 예, 필요할 때 모자름 없이. 오, 예. 살림 못하는구나. 저는 한 번 살 때 그냥 똑같은 종류 쫙 싸요. 그러니까 살림 못하죠. 못하는 사람이